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개업하우스 아빠 개케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업하우스의 산란 수정부터 부하 21채까지를 담았습니다. 예전 그 개업하우스 스베니의 산란 중계 영상 기억하시나요? 말씀드리는 순간 계속 몸을 부르르 떨죠. 네. 정말 아픈 게 아니에요. 네. 서로 신호를 보는 거였는데 교감. 아, 네. 해라. 끝나지 않아서 아쉬웠던 분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오늘의 주인공 개업하우스 레드헤드입니다. 잘생겼죠? 절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물 색상을 보시면 그 산란을 시키려고 제가 무언가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과기 청소를 잘못해서 물이 깨진 겁니다. 암컷이 알을 낳고 지나가면 수컷이 그 스르르 하고 지나가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수정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럴 때는 사람이 가까이 붙어있지 않는 것이 수정률에 좋습니다. 왜냐? 수컷이 경계하느라 무정란들이 많아집니다. 자, 1시간 가량의 이런 산란 과정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부채질을, 가슴 지느러미를 부채질을 해주는데요. 원활한 산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산란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정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불투명하고 우윳빛으로 변한다. 네, 요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우윳빛깔로 변한 친구들은 무정란입니다. 수정 이후에 5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검은 꼬리가 이렇게 뽀록뽀록 나오거든요. 이제 팔락팔락 이렇게 거리는데 이 시기에 이제 입으로 옮겨갑니다. 입에서 빼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까지도 새끼들은 헤엄을 잘 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통통 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그 퐁퐁이었나? 어릴 때 그거 자주 탔던 기억이 있는데 재밌었죠? 네, 아무튼 네, 수저 이쪽 저쪽으로 막 의도치 않게 애들이 옮겨가겠죠. 그러면 부모는 다시 물어다가 그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치어들을 옮겨둡니다.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위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도 부모 개체들은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위협을 받으면 그 즉시 부모 입 근처로 우르르 몰려가는데요. 마우스 브리더들의 특징이죠. 영상을 확인하고 알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찍혔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저희 첫째와 둘째 아이들의 공입니다. 새끼들을 보기 위한 거니까 이 슬로우 모션으로도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입으로 새끼들을 쏙 넣어버리는데요. 입 안에서 새끼들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물오물 정말 맛나게 먹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새끼를 지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이후에 또 3일이 지났습니다. 부모 입 근처에서 이제 놀 때랑 확실히 다르게 좀 멀리까지 자유롭게 헤엄치고요. 요때부터는 이제 좀 적절한 먹이를 공급해 주시면 새끼들이 힘을 얻겠죠. 유어기에 잘 못 먹은 개체들은 커서도 비실비실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좀 투자를 해주셔서 뭐 냉동이나 인공사료 말고 생 브라인시림을 부화시켜서 먹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저는 그냥 집에 있는 먹이 그냥 손으로 갈아서 줘요. 부하 3주차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각 지느러미도 자리를 좀 잡아가서 헤엄도 굉장히 이제 제법 잘 치고요. 아직 대부분이 투명하기 때문에 먹이 먹는 것의 색상에 따라서 배의 색깔도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부모 입에는 못 들어가요. 이제 너무 커가지고. 그 대신 좀 많이 무섭다 그럼 몰려가지고 부모 근처까지는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 귀여운 친구들의 부하 3주차까지 만나봤고요. 현재 한 50마리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15에서 20마리, 그러니까 5마리씩 4분께 뭐 한두 달 후에 무료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덧글로 선두셔도 되고요. 어차피 추첨을 할 거예요. 네. 저는 5주차 이후로 돌아옵니다. 뿅! 애니멀로 TV.